병원까지 같이 안 오셔도 되는데. 에이, 저 때문에 다쳤잖아요. 아니죠. 그 새끼들 때문에 다쳤죠. 그럼 그렇다. 걱정 마세요. 1, 2주면 끝나니까. 아, 우리 오다 가다 만나겠죠? 밥 아니든 어디서든. 그러겠죠? 친구 사귄 기분이다. 나도요. 은 변호사님 같은 스타일 내가 되게 좋아하거든요. 저야말로 차 간사님 딱 내 스타일이에요. 그럼 우리 진짜 또 봐요. 가세요. 좋은데? 좋은데? 어? 야, 심한 거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어제 병원 가자고 할 때 가지. 아, 그게 아니라 이거는. 어때? 뼈는 괜찮대? 금은 안 갔고? 안 아파? 네, 네, 괜찮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내가 진심으로 사과할게. 에? 미안해, 은모 씨. 아, 그게 꼭 변호사님 탓은. 하시기도 하지만 전 괜찮아요. 너무 미안해하실 필요는 없고 적당히만 미안해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잠깐만, 잠깐 실례 좀 할게. 아이고, 엎어야겠다. 엎어요. 없는 건 돼요? 완전 되지. 자, 어디로 갈까? 방으로? 예, 예. 날아간다고. 세상 괜찮아? 뭐 필요한 건? 물? 하루 종일 이 생각에 저기 과자 하나만 주세요. 저 딸기 같이 앉아도 되죠, 선배님? 아까부터 내내 쫓아다녔잖아요, 후배님. 저 대학도 고등학교도 다 선배님 직속 후배예요. 그래? 그럼 말 편하게 한다? 그럼요. 저 사실은 선배님 제 롤모델이었거든요. 검사 임용되자마자 선배님 뵙고 싶었는데 LLM하러 미국 가셨다 그래서 서운하기도 하고 되게 멋지기도 하고. 공부에 대한 열정 때문에 간 게 아니라 바람 펴서 겸사겸사 도피 유학 갔던 거야. 내가 바람 폈던 나쁜 년이었거든. 저둔데. 동기 남친이랑 바람 폈었거든요. 아, 나쁜 년이었네. 나쁜 년이었죠. 놈은? 네? 나쁜 년만 있어. 나쁜 놈도 있지. 뭐 그런 선배님이랑 바람 핀 나쁜 놈은 누구였는데요? 까먹었어. 대박. 멋지다. 쿨하게 까먹으시고. 까먹어야 찾아가지. 누굴요? 내가 배신했던 그 남친. 까먹은 척하고 다시 찾아가려고. 선배 진짜 나쁜 년이시구나. 맞아. 그래서 싹싹 빌려고, 봐달라고.